맞아. 야, 시장 좋지? 지금 시장 구경을 나왔네요. 혜연이 마스크 잘하고 있어? 어머, 마스크까지. 어, 마스크 하고 있어. 그래? 시장 오랜만에 하연이랑 셋이는 처음 온다. 아, 셋은 또 처음이지. 아빠랑 시장 오니까 좋지? 또 전통 시장 박현빈 씨 뜨면. 분명히 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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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아, 같이 아파트. 아, 그냥 주시면 어떡해. 담아드릴까? 아니, 공지가 아니고. 계산을 해야지. 아, 귀여워. 얼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기 덕에 또 궁금했어요. 감사합니다. 딸. 어머나. 아, 하연이 또 아들. 얼마나 귀여워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닮았어요? 하연이가 아빠 더 닮은 것 같아. 아빠가 이뻤어요. 박현빈 씨가 아니 어릴 때부터 반하신 분들인가 봐요. 토박이 토박이. 아이고 아니 손주 보듯이 예뻐해 주시네요. 이렇게 다정하게 챙겨주시고. 어머나. 어머 나 그때 어머니 좀 봤는데. 하나 둘 셋. 아 박현빈 씨가 방금 대표 스타잖아요. 아, 박명 씨 스타. 아, 감사합니다. 박명 스타 얘기는 들었는데 실감하겠네요. 그쵸? 누가나 먹을래 너? 아니, 다들 식구 같아요. 이야, 감사합니다. 어, 그래, 감사해. 아빠 무슨 노래 할까? 댄싱 퀸? 춤을 춥시다. 다 친분이 있는 분들이니까 신나게 노래를 불러드리잖아요. 얼굴은 보이나이. 그렇죠. 마무리는 이 노래 가야죠. 아주 그냥 죽여줘요. 아, 역시 먼저 틀어뒀다. 아니, 시장 가서 저렇게 생명으로 저렇게 열창을 하는 가수가 처음 보는. 그러니까 목청이 역시. 피곤에 빠져버리셨네요. 시장을 너무 돌아다녔더니 난 졸지 않아. 안 졸렸다고? 애 둘에다가 콘서트까지. 어. 아, 하준이는 더 놀고 싶지. 인생 첫 외출을 마친 하연이도 꿀잠 중인데요. 피곤하죠. 아우 저 허벅지랑 저 발. 발가락과. 아우 귀여워 어떡해. 근데 하연이가 아우 왜 이렇게 뽀얗고 예뻐요. 진짜 하얗고 뽀얗다. 아유. 아우 이뻐라. 아유. 엄마가 보고 싶다. 건빈 씨도 뽀얗고 예쁘네요. 이제 엉클도 왔나 봐. 누구? 어, 엉클도. 그가 엉클도? 엉클도 뭐야? 아, 그래 왔다. 문 열어도 나가. 엉클도 또 누구지? 아이고. 잠깐만요. 내가 문 열어줄게. 이거 또 택배 아저씨 아니에요? 어? 누구세요? 누구야? 택배도 왔어. 아니 근데 목소리가 범상치 않은데요? 엉클 존 제 사촌 동생이에요. 외삼촌 아들이고 태어나서 하준이 꽤 오랜 선생님으로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함께 놀이도 해주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박현빈 씨의 사촌 동생인데 하준이한테는 삼촌이고. 와 근데 이제 아빠가 한숨 돌리겠어요.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다? 우와. 진짜? 어, 바보. 야, 니네 무슨 인물교대하니? 실례했는데. 아니, 하연이도 잘 자고 있었는데 밖에서 이제 시끌시끌하니까. 아, 쌍꺼풀 좀 봐. 어! 아이고, 기지개. 근데 아빠가 없어.
아이고 울지도 않고. 안돼 안돼 안돼. 울어 울어 울어. 그치 울어야 아빠가 나오지. 아 이거 엄청난데 아주. 아 슈퍼맨 되기 어렵죠? 태연아. 왜 웃어? 아 귀여워. 뭐라고요? Yes, it's beluga. 영어로 What's your favorite? 거 맞아요? 아, 그래서 아까 하준이가 영어로 그렇게 숫자도 읽고. 태연아, 응?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Hi, who's that? What's this? Baby sister. Yes. 와, 대단한데요? 얘가 지금 자고 있었어. 너 오면 조금 쉴 수 있나 했거든? 그 타이밍에 일어났어요. 지금 하연이 눈 봐요. 엉클 조 좋아하네, 하연이도. 오늘 본 중에 하준이가 지금이 제일 밝고. 아, 정말? 아주 장난감 가져오자. Let's get it. 와, 3초 안 왔으면은 오빠 지금 또 혼자 있어야 돼. 그렇지. 하연이 봐야 돼. 하연이가 일어나가지고. 어머나. 생각해보니까 네가 일어나도 혼자고 잘 때도 혼자네. 오래 자줘야 되는데. 야 아빠가 오빠 놀아야 되는데. 아유, 어디 쉴 생각을 하세요. 놀아주셔야죠. 지금 그런 표정이에요 하연이가. 아빠 봐봐 얼굴 봐봐. 아그? 아 저 그립감. 아그? 아그? 아 저 뭐 또 왜? 아그? 아 이제 그만하래요. 하준이 뭐해? 엉클주랑 놀고 있어. 엉클주랑 놀아 재밌어? 좋아. 빵 육아. 슝슝슝슝. 어? 응? 사춘. 뭔 소리야? 누구야? 친구야? 아니. 응? 아 누구야? 왜 이렇게. 할머니. 누가 이렇게 할머니? 우리 집에 어? 놀러 와 준이지. 준이지. 쟤 막 사람들 막 부른다. 어서 준이 집 놀러 와. 아니 저 밑에 잠깐만. 네. 아 진짜 할머니야 네. 진짜 할머니. 아 진짜 하준이 할머니예요? 왔어? 박현빈 씨의 엄마. 아 근데 그 지나가다 목소리만 듣고 하준이가 알아들은 거예요? 거의 많은 가족들이 한 아파트에 모여 살고 있어요. 맞아요. 지나가다가 저 창밖에서 부르세요. 하준아 뭐하니? 그러시면 뭐 누가 있는지 가서 확인해서 하준이가 놀러 오세요. 들어오세요.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예전으로 따지면 뭐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 아니죠. 아 정말요? 너무 좋네요. 아니, 숟가락 한 개수 다 아시죠? 아우 지쳤구나. 아이고. 얘네 되게 웃기다 아니, 진짜. 아니 어머니도 노래 강사셔서 에너지가 남다르시네요. 아유 유명하시죠. 갖고 와봐 갖고 와 갖고 와 일 갖고 와. 잠깐만 이렇게 되면 이제 첫째는 사촌동생한테 둘째는 엄마한테 박현빈 자유시간. 난 요새 저기 잘한다면 어? 어떤 거? 타기 노래. 영타기. 우리 하준이 한번 보여줘. 하연이도 한번 보여줘. 진이야? 응. 어. 앉아서 보여줘. 시작. 진이야. 시작. 진이야. 아 진짜 이게 아, 그니까 트럭 가족이라 노래가 그냥 누르면 바로 나와요. 아, 어머니 우리 엉클조 감사합니다. 갑자기 네, MC야? 갑자기 행사하는 건데? 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또 아들을 위해서 또 형을 위해서. 그렇죠. 정식으로 이제 부탁을 하고. 굴맛을. 이건가? 굴맛을. 어? 굴맛을. 박선생? 응? 박 선생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누구야? 아 또 친척 누구?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가져왔어요? 안녕하세요. 응? 누군데? 자연이 할아버지야. 놀러 오세요. 뭐 가져오셨나봐. 아빠가 받아올게. 아니 저 아저씨가 저기 자연이 아저씨야.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이 할아버지요? 어 나는 자연. 이거 박현빈 씨 노래잖아요. 이게 박현빈.
씨의 노래인데. 나는 차연인이다. 어디 많이 가져왔어. 뭘 많이 가져오셨어요? 가면 뭐 몸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아 건강하시라고 많이 많이 가져왔어. 와 농사 내가 다 농사진 거 당근성. 와 와 아니 어디 마트에서 배달시킨 거 아니고 드시고 건강하시고. 자연인은 말 그대로 진짜 자연인이에요. 자연에서 살고 계시고 나는 자연이다라는 제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제가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노래 열심히 좋은 목소리로 노래 많이 불러달라고 본인이 직접 따신 거 짜신 참기름, 들기름, 나물들 항상 가져다 주신 고맙고 감사한 분이죠. 아들! 아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작곡하신 분이에요. 아니, 도와줘. 아니 작곡자도 한 분이 사는 거예요? 나 무거운 거 드릴게. 저게 진짜 자연에서 다 나온 거를 이렇게 채취해서 쌓아가서 오신 거잖아요. 할머니! 우와! 펑튀기 하얀이다. 아, 좋은 걸 너무 많이 가져왔어. 그러니까, 아, 해야 오늘 저녁 뭐 맛있는 거 해 먹을 수 있겠는데? 짜증을 내어서 무엇다. 아, 이제 조금 그래도 좀 쉬지. 어? 어? 아, 뭐야? 또? 어? 또? 아니, 저게 무슨 뭐 만남의 광장이에요? 또 도대체, 도대체.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나? 여기 있어! 모두 다 저 위치에 서 계셔. 어? 원해? 아~ 엄마 놓쳤죠? 아, 할머니가 연락이 안 돼서. 어? 왜 놓쳤어요? 하연, 박하연. 이렇게 놓쳤어? 아니, 이게 사연. 아이고 여보세요. 아빠 정신 아니, 애를 보는 돼요. 거야 뭐야? 예, 그 앞에 그 저거 상어 있으면 치워줘야지. 또 넘어져. 늦었네 그래서. 아휴, 애들하고 있으면 정신이 없지. 아 근데 이게 사람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들락날락거리면 진이 빠진다니까요. 300 시간이. 그래. 와 오늘 저녁 메뉴는 갈비찜인가 봐요. 자연인 참기름. 와. 참이라고 자연인 참기름 들어가면 또 저 냄새 얼마나 좋을까요. 콸콸콸 따기만 해도 저 냄새가 야 이나 이상 그거 아니야? 저 자연인 참기름이에요. 와 아이고 하연이도 배고파. 아이고 뭐든 다 입에 집어넣는 근데 맛이 없어. 근데 맛이 없어. 얘 무슨 간식 하나 주면 안 되나? 애기? 어, 맛이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입이 심심하니까 뭘 팔고 싶은데. 계속 입에 넣는데. 어, 입맛 타시는 것 봐요. 그렇죠, 아 그렇죠. 무조건 이거. 이거는 별로 좋은데. 떡볶, 아유 이거 주면은 뭐 돌까지는 걱정 없죠. 아우 잘 먹네. 어머 박현빈이 떡볶이 먹는 것 같아. 아, 어이구 우리 하연도 잘 먹네. 얘 이렇게 잘 먹는 거야? 배고팠나 봐. 뭐 안 먹인 거 아니야? 못 먹었지 뭐 엄마. 아니 아빠 잘 먹였어요. 제대로 얻어 먹어요. 뭐 모두도 먹. 아빠들은 괜한 이런 오해를 사요. 왜? 꼈어. 이게 입술이 붙었나 보다, 떡볶이. 그거 왜 닮으니까 안 되지. 오빠 왔다, 오빠. 발로 인사했어요. 포에테요? 순식간에 없어졌네? 하지만 how many S? S가 몇 개 있어? 아이고. How many S? 하연이 배고픈가 보다. 이거 뭐야? Electric fan. 귀여워. 그냥 fan. 아, 또 어? 너무 불러. 어?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계시네요? 빨리 해야지니 뒤에 와. 무슨 할머니야? 어?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요? 뭐였어요? 우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7 8에 4대가 모였네. 어머, 제가 음식을 할게요. 와, 뭐가? 네, 제가 다 제가 같은 할게요. 아파트 단지에 사는 거예요. 아이, 아유, 저 반찬들도 놓을까요? 어? 오늘 하준이 땀 많이 흘렸지? 아, 아빠는 또 짬내서 하준이 목욕을 시키고. 야, 갈비찜이 보글보글 맛있게 익었네요. 여기에 자연인이 주고 간 장내사까지 얹어서. 어머나. 어머, 이거 저녁 밥상 좀 봐요. 오늘은 갈비찜 했어요. 네, 갈비찜 잘 먹겠습니다. 저기 자연인이 갖다 준 장내삼. 장내삼 갈비 남은 장내삼 갈비야. 우와. 혼자 내가 혼자 애기 둘 처음 봐봤잖아 오늘. 그런 게 맞아. 힘들더라고. 표정이 없어. 등손 주잖아요. 네, 내 손 좀 힘들까 봐 걱정된다니까. 너무나. 아니 막 허리도 못 펴겠어. 허리도 제일 먼저. 현빈 씨 힘들까 봐 걱정하고. 나 진짜 힘들어. 아들이니까. 왜냐면 내 아들이니까. 아 근데 요새는 그 어른이나 애나 아주 트롯에 다 빠져 있어 요새. 그렇지. 맞아요. 말퉁이지. 근데 우리 노래교실 회원들이 우리 손주들도 왜? 저렇게 할 수 없냐고. 나도 연락이 많이 와요. 너한테 더 많이 오겠지. 어린 자녀들 트로트 시키고 싶다고. 아, 그래. 재미죠. 나한테 연락이 많이 와. 친구들이. 아니 여섯 일곱 살만 돼도 다 해. 방탄소년단을 이끌 이어갈 트로트 소년단. 트로트 소년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워낙 트로트를 좋아하니까. 아, 그러니까 연우도 정말 트롯 좋아하잖아요. 트로트 소년단 한번 도전해볼까? 트로트 소년단 한번 도전해볼까? 그래. 어 좋아? 진짜? 가보자. 파이팅. 파이팅! 아, 초특급 프로젝트죠. 트롯 소년단 함께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형아들이랑 누나들 진짜 많이 오네. 어머나. 여기 현빈이 있는가? 그리고 또 현빈이. 어?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은 저 김정원이 같습니다. 뭐 한 수만 얘기해 주세요. 고모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송다인이어랑. 고모? 어? 어머나. 이제 이 집 고모는 심사위원 선생님이 될 거야. 그래서 한서랑 운호를 심사할 거야. 794개 다하네. 솔직히 굉장히 견제가 돼요. 너를 배치하고 너를 위해 살리. 본캐로 변신한 트롯 황제 박현빈의 초특급 프로젝트 트롯 소년단 기대해 주세요. 오늘 이미 예열 시작했는데요. 역시 하루의 마무리는 트롯이죠. 근데 여기 음악인 집안이라 다들 노래를 잘하시고 게다가 현빈 씨 아버님께서 색소폰 연주를 하시거든요. 아니 현빈 씨가 기가 쭉쭉 빨리네요. 아유. 아니 표정이 왜 이렇게 슬퍼요 현빈 씨. 어머나. 아니 매일매일이 축제인데요 여기는. 박현빈 씨 지금 감정이 다 말랐어요. 아니 그래도 아니 근데 현빈 아빠 빼고 다들 즐거워 계세요.